톨스토이의 정신세계에 루소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소년 시절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명받은 책 등을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속의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로렌스 스턴의 센티멘탈 저니, 루소의 첨해록, 루소의 에밀,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고골의 죽은원, 두르그네프의 사냥꾼 일기,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커퍼필드,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 등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들을 14살에서 21살 사이에 읽었으며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루소의 참외록과 에밀,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디킨스의 데이비드 커퍼필드를 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후일 영국의 찰스 디킨스의 경우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인물로 평하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루소에 대해서는 루소 전집 20권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면서 그가 얼마나 루소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루소를 전부 다 읽었다. 음악 사전을 포함하여 20권 전체를 다 읽었다. 내가 루소에게 느끼는 것은 감격 그 이상이다. 나는 그를 경배한다. 15살에 나는 익숙한 십자가 대신에 루소의 초상이 있는 메달을 목에 걸고 다녔다. 그의 저작에 있는 몇몇 구절은 내게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마치 내가 직접 쓴 것 같았다. 이처럼 톨스토이는 소년 시절부터 철저한 루소주의자였습니다. 루소는 톨스토이의 사상과 문학을 비롯해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톨스토이의 참외록도 루소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저작일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외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참외록, 루소의 참외록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참외록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소의 참외록은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대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반성도 있고 변명도 있는 반면에 톨스토이의 참외록은 성년이 된 이후 그의 감정과 행위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참외록적인 성격을 좀 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은 루소의 참외록이 훨씬 많습니다. 톨스토이는 루소의 참외록과 달리 그의 참외록 속에 담지 않은 태어났을 적부터의 가족 이야기를 훗날 70대의 나이에 쓴 어린 시절의 추억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그가 20대에 쓴 처녀작인 유년 시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그는 어린 시절 형제들과의 추억, 그가 9살 때 죽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가 1살 반에 죽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의 부모 다음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친척 타치아나 아주머니의 이야기 등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아버지의 사생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 16살 적에 그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그 무렵 양친의 동의하에 집에서 일하는 농노의 딸과 남녀의 관계가 맺어졌다. 그 관계에서 생긴 것이 미셰니카라는 아들이었다. 미셰니카는 그 후 우체부가 되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괜찮게 살고 있었으나 그 뒤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영락하였으며 이미 성년이 된 형제들인 우리들에게 자주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곤 했다. 이 거지로 전락한 형, 우리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그 형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주어진 10루블 또는 15루블에 대하여 굽신거리며 감사해할 때 늘 경험하고 했던 그 이상야릇한 당혹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에서는 하인 취급을 받았던 사생아인 배다른 형에 대한 연민의 정과 당혹스러웠던 당시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사생아 이야기는 직접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늙음하게 오래된 선친의 사생아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톨스토이 자신에게 사생아가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의례 있어 온 일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일종의 톨스토이식 참여의 방식이었을까요?
그 같은 가족사가 담긴 어린 시절의 추억은 1904년에 탈고되어 1906년 톨스토이의 나이 78세 때 발표됐습니다. 사망하기 4년 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나 까레니나의 묘사된 친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